도전 중등배 시작합니다. 도전 중등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첫 번째 문제의 주제는 행정입니다. 행정. 첫 번째 문제의 주제는 행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것은 1번 대전, 2번 대구, 3번 서울, 4번 인천. 5, 4, 3, 2, 1, 땡! 자, 정답은 빠밤! 빰빠밤 서울입니다. 80명 축하드립니다. 자,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실버 오수 심심. 간단하게 인터뷰 몇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린춤을 계속 추는데 왜 그러는 거죠? 채팅에서 자꾸 부담을 주더라고요. 롤린좌로 유튜브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 이거는 리미미노 시청자로서 놓칠 수 없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자, 유선씨 일단은 지금 그럼 재수 중인가요? 반수하고 있어요. 아, 반수. 제가 다음 달부터는 학원 들어가가지고. 와, 그러면 네. 거의 오늘이 마지막 참가입니까? 학원 들어가도 끝나고 여기는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아, 학원을 들어가도 줌든벨은 못 찾는다 이런 말씀. 저 방금 롤린자 분이랑 같은 학원 다녔었거든요. 잠깐!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잠시만요. 아니 영태씨 지금 유선씨를 본 적 있나요? 학원에서 봤습니다. 그녀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 이방어서 알았어요. 이방어. 지금 보니까 어때요?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원 라이벌전인데 영태씨는 누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반수를 하는 사람보다는 대학생이 먼저 올라갈 것 같아. 일단 두 분의 경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제 드립니다. 1627년 인조 때 만주에 본거를 둔 후금의 침입으로 일어난 조선과 후금 사이의 전쟁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임진왜란, 2번 병자호란, 3번 정묘호란, 4번 정유재란. 5, 4, 3, 2, 1. 그만! 이게 뭡니까? 정답은 정묘호란입니다! 아, 이게 뭡니까? 33년, 얘들아. 이 낚시에 낚인다고? 1636년 병자호란이 안 됩니까? 둘 다. 아, 1라운드 끝나고 각축전을 다루던 두 분이 나락을 갔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주성씨 머리는 도깨비의 공유를 따라 했나요? 방금 정묘호란 사태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문과로서 이걸 틀리는 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인터뷰하고 바로 3라운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 준비되었으면 박수! 네, 3라운드는 OX 문제 가겠습니다. 물고기는 들을 수 있다. OX. 5, 4, 3, 2, 1. 땡! 21대 13! 정답은요? 빠밤 빰 빠밤 들을 수 있다. 동그라미가 정답입니다. 그 물고기의 뼛속에 있는 속귀라는 청각기관으로 듣는다고 하고요, 몸속 부레를 통해서도 네,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몇 명 안 남았어요. 지금 그 반팔티하고 깔맞춤 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다음 문제 자신 있나요? 자신 있습니다. 이야, 일단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중3이요. 아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서울대생, 고려대생 다 학사라고 남아있어요. 대단합니다. 방금 문제 알고 찍었나요? 원래는 모르는데 저희 집에 물고기도 키우고 물고기한테 말 걸면 물고기가 되게 약간 좀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이제 드는 걸 알아서. 이렇지, 이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죠. 네. 자, 우리는 21명의 민수생과 함께합니다. 중등벨 4라운드 하겠습니다. 장르 문학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1번 박시전, 2번 홍길동전, 3번 춘향전, 4번 심청전. 5, 4, 3, 2, 1. 땡! 정답은 홍길동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4분이 올라갑니다. 주관식 문제까지 올라오신 14분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자, 이제 어떤 감성이냐면 주관식이에요. 자, 수기로 쓸 수 있는 거 모두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수기로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스케치북, 아이패드. 자, 주제는 경제입니다. 네, 주제는 경... 가격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피기 위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통해서 현지 통화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이 가격, 이 경제 용어는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들어주세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빠밤, 빠밤. 들어주십시오. 맥도날드, 빅맥 지수, 맥달러, 빅맥지? 뭐야? 빅, 타조시 빅맥지? 그래. 이거잖아. 이 맛이다, 얘들아. 강민우 씨, 미안, 이과라. 아, 첫 경험 씨, 유유. 정답은요? 빠밤, 빰빠밤. 빅맥 지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탈락자는 현현현민, 민우조아, 타조, 첫 경험, 그리고 강민우. 최연소로 지금까지 활약을 해주셨는데 우리 현연연민, 트위치, 유튜브 시청자들은 모두 기억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슬픈데? 자, 빅맥 지수 알았습니까? 들어는 봤어요. 근데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 사실 맥도날드 햄버거까지 줬기 때문에 저는 좀 쉬운 주관식이라 생각했는데. 아, 햄버거를 안 먹어가지고 너무 문과생들한테만 집중된 게 아니었나. 아, 문제가요? 본인은 윤도현 뭐 갤러리를 합니까? 상... 그게 누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게 고1이에요. 고1. 아, 이제 고1이구나. 지금 이제 뭐 채팅창에 맥데디, 래퍼 맥데디 닮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 제가 그렇게 잘생긴 것도 오호, 아니고. 겸손까지? 네, 좋습니다. 다음 탈락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타조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빅맥 지수, 요거 몰랐나요? 네, 몰랐어요. 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고2요. 아니, 고2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화이팅! 고생 많으셨고요. 여보세요? 네, 아이디가 왜 착형함이죠? 그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지금 이거 참여하는 게 줌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아, 줌 참여가 처음이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19살인데 검정고시는 작년에 응시했고 수능 받고 재수하고 있어요. 검정고시 응시를 하고 이제 고교 졸업하고 수능을 보고 지금 재수 상계다. 문과로 치나 이과로 치나요? 문과인데 미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뭔가 표점으로 학통 친구들 누르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 탐구는 뭐 하시죠? 동아시아사 사회문화입니다. 와, 야, 나 거의 미적분하고 동아시아사 처음 처음? 좋습니다. 목표라는 학교는 있나요?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 수능 만점 받고 민민민의 인터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민우가 한자가 어떻게 돼요? 오나얼민이네. 나랑 민자 똑같아. It's 민우. 롤 하세요? 롤 해요, 롤? 네, 당연히 하죠. 티어가 어떻게 돼요? 전 시즌 골드요. 네, 알겠습니다.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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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 누가 난동을 피운 누구죠? 훌리건이 있는데? 자, 다음 라운드 역시나 주관식 문제입니다. 의료, 의학입니다. 목의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물렁뼈의 아래쪽 기도에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날개를 편나비 모양의 내분비선인 이 조직으로 부르는데요. 이 조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들어주세요! 빠밤! 빰! 빠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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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기억 안 나요? 알려주세요. 림프절, 갑상샘, 목전. 야! 갑상선입니다! 갑상샘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야, 잠깐만. 이거 갑상샘하고 똑같아요? 이거 혹시 야, 생물한 사람 있어? 똑같아? 똑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결승 진출자는 두 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야오와 유재원이 결승을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지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울산시장 송철호님께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저희 동네에 맘스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 계시면 맘스터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가능할 것 여러분들. 이건 이제 어떤 시민의 건의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견의 표명보다는 시민의 건의 정도로 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인가요? 네. 혹시 전공 밝힐 수 있나요? 전공이요? 아, 이게 마지막 문제가 약간 전공하고 연결돼 있어서 좀 수치인데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다가 아, 생명과... 방황하고 다른 답을 써냈다 라고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답으로 뭐 했죠 본인? 님표절이요. 뭔가 답스러워.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그 울산 시장님께 앞분에 말씀을 하셔서 부산대학교에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개교기념 일이 올해 네. 토요일이고 내년에 일요일입니다. 인연을 날립니다. 대체 휴일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역시나 저의 개인적인 성향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수고하셨습니다. 아 소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5살입니다. 잼민이에요? 잼민이 아니에요. 갑상선 몰랐어요? 엄마께서 알려주셨는데 까먹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은씨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방아중학교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미누 구독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전공이 간호이거든요. 근데 저도 림프절이라 썼어요. 아 림프절 뜻 좀 보자. 아니 림프 야 잠깐만 이거 뭐 또 오개념 논란 뭐야 이거. 아니 뭐 림프절 뭔데? 저희들 붙여주세요. 아니 붙여달라고? 아니 구조가 달라. 죄송합니다. 나 뭐야 이거 야 사진이 예 아이 사진 예. 다르잖아. 달라요. 다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요. 이시현 씨 그 어떤 컨텐츠 할 때마다 똑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아 저거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페어런트 트립. 자 여보세요? 생명과학 수업 때 배웠는데 네. 까먹어가지고 틀린 것 같아요. 아 배웠는데 틀릴 때 진짜 아쉬운데.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1등을 찾아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멋있다. 어떻게 결승에 두 명이 딱 남는지 미쳤습니다. 줌 가위바위보를 먼저 할 겁니다. 이긴 분에게는 남은 주관식 문제 중에 장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첼리아우님이 이겼습니다. 역사, 철학, 문학입니다. 어떤 장르를? 저 문학이요. 좋습니다! 정지용 시인 작품의 일부입니다. 이것 잎은 차라리 수묵새, 이것 잎에 엷은 안개와 꿈이 오다. 여기서 이것은 사군자 중에 하나인데요. 향기와 고귀함의 찬미를 상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정답! 들어오세요! 빠밤! 빠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국화. 정답은? 난초입니다! 재대결! 가겠습니다! 장르 선택권은 유재원님한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로 가겠습니다. 역사 문제 드립니다. 1907년 전후 일제가 보안법 등의 악법을 만든 것에 대항하여 독립운동가들이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설립한 이 비밀단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들어오세요! 신민혜! 오늘 우승자는 유재원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유재원! 와 아이고 첼리아우 씨 마지막에 이렇게 안타깝게 중3 나이로 이렇게 끝까지 버텨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똑순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뭐라도 쓸다 한 마음으로 대충 썼는데 네. 맞아갖고 다 우리 친구 서울대보다 더 똑똑하니까 프린스턴 대학 가야 돼. 네? 아 죄송합니다. 원하는 전공 있나요? 약간 무대 연출과 이런 쪽 들어가고 싶어서. 야 톤도 명확하고 중3부터 대단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소름님, 약간 자이언티 여러 비주얼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정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1살 대학생 유재원입니다. 본인 학과는 공개 가능해요? 의예과. 의대? 네. 갑상선 와버렸네 진짜! 갑상선, 갑상샘 둘이 헷갈려서 뭐 할까 하다가 아니 이거 더 멋있어! 갑상샘 쓴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약간 얘들 갑자기! 본인의 라이벌이 중3이었다는 얘기 듣는 순간 어땠어요? 대단하시다는 생각. 야 끄덕끄덕 약간 겸손의 미가 담겨있는 학교 공개를 부탁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움 안 하셔도 돼요. 부산대. 와 부산대 의대? 저기 너무 멋있으시는데? 그 뭐 부산시장님이나 이렇게 지금 샷아웃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본인 부산 관련해서 뭘 샷아웃 할 수 있죠? 아 제가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돔구장 건립 좀 해주셨으면. 돔구장? 네. 그럼 몇십억 되는 맨날 한다고만 하고 안 하셔서. 아, 네. 지금 이 방송 울산, 부산 쪽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좀 참고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뭐 부산대 의대 화이팅! 아 너무 멋있습니다. 부산대 의예과 유재원 학생 우승으로 끝내러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전!
준비!